저는 목회자이면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아이고, 원고가 없이 하니까. 저희들의 기술은 특별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문이 많이 나 있고, 특히 좋은 기술로 기록을 오랫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분들, 독일이나 특히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같은 곳은 그 성서의 내용들, 작품들을 문의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시고 상담하고, 또 우리의 특별한 기술로 당신들의 어떤 기록 문화를 유지시켜 가고 싶은 열정들을 가지고 그먼 곳에서 내방해 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언가를 기록해서 오래 보존하고 싶으면 우리 한지, 특히 그 위에 기록되는 어떤 기술이 다른 기술과 차별화되거나 독특하거나 완벽한 우리 지숨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이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작은 기쁨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 목사에서 설교같이. 저는 세계 최초 한지 포토 문화공간 지숨 대표 황용훈입니다. 지숨은 2013년도 11월 1일 오픈한 이래 계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우리 종인 한지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활성화해보고 활용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 전국에 세 곳의 갤러리와 두 곳의 공장, 그리고 30여 곳의 위탁 업체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숨의 꿈과 활동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한지 속에서 찬란하게 꽃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숨이라는 단어만 썼습니다. 살아있다. 한지 그러면 숨쉬는 종이 살아있는 종이란 느낌인데, 한지란 느낌이 안 들어서 종이 지자 한문을 넣어서 숨쉬는 종이, 살아있는 종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종이로 명칭을 만든 것이 지숨입니다. 지숨이 살아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가 좀더 아름답게 생명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사진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꿈과 희망을 줄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짝반짝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니나지보다는 따뜻하고 깊이 있고 우아한 우리 한지에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프린트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한지는 수묵담채화를 위주로 했던 종이기 때문에 번지는 특성상 사진 인화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저희들이 특허까지 냈지만
우리 한지가 번지지 않고 이 고운 한지 위에 잘 인화될 수 있는 기술들을 약 3년 반 이상 연구한 끝에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 우리 한지에도 사진을 인화하는 아주 독특한 결과물을 얻어서 한옥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특히 한지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한지의 사진을 인화하는 독특한 그 우리 사업의 문화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블루오션 이상의 기대가 충만한 사업으로 촉망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사업적인 면에서 보면 늘상 어려운 것들이 이 운영자금 또 연구개발자금 그 다음에 좋은 인원들을 충원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약점들이 있죠.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던 입장에서 자금적 어려움이 심했었고 벌어서 투자하고 벌어서 개발하고 벌어서 기계를 사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힘들었지만 일단 다른 데 도움보다는 특히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원 또 협력 또 작은 비빌 언덕 같은 느낌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매출이 그래도 상당한 편이어서 벌어서 현재 우리 아르바이트까지 합해서 한 30여 명 되지만 식구들 급여 그 다음에 운영비 관리비 해서 현재 저희들의 매출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또 현재 어떤 부동산 뭐 공간을 얻어야 된다든지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된지 할 때는 이런 좋은 그 기관들을 통한 협력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이 살아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적 자존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려주는 곳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설 수 없는 한지 문화를 속히 우리나라에서 승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우수한 한지 문화를 전 세계에 속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세계 인화 시장의 10% 정도는 우리 한지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한지에 프린트를 해보면 한지에 인쇄된 이 결과물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회사의 움직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꿈과 현실을 좀 더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